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두서없는 방송, 고품격 연예 방송을 지향하는 연예는 박하스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박영원입니다. 김 차장이 점점 오프닝 멘트가 점점 늘어야 되는데 점점 퇴보한다고나 할까? 내 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해야. 못 들으시겠지만 점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뭐였더라?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진짜 큰일 뭔가 났습니다. 써서 드려야겠어요. 뭐 지난 한 주 동안 댓글이나 메일이 좀 많이 아 이번 주는 아무도 안 물어보나요? 순수석 까먹었는데. 아니 그렇게 항상 안부를 물어보셔가지고 우리를 당황케 하시더니 별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차장은 지난주? 지난주 너무 바빴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난리 났습니다. 왜요? 아유 그 저희 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개인 방송 얘기는 팟캐스트에서 하지 마시고요. 이거 공공재예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하경원 기자 어떻게 지냈는지 좀. 전 저번 주 충격과 공포에 한 김 차장 때문에 같은 이유입니다. 한 분은 환희의 한 주를 보내셨고 저는 공포의 한 주를 보냈어요. 자꾸 보라고 물자꾸 보내시고. 아 그러니까 저 굉장히 그 어떤 그 아마추어틱한 동영상을 지금 경향 방송에서 만들었다며 내보내고 계시죠. 경향 TV라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제 안부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저번 주 휴가셨잖아요. 네. 제가 새로운 저기 적성을 알아냈어요. 휴가 기간 동안. 그게 새로운 적성. 우리 적성. 전 노는 체질이에요. 내가 너무 적성을 거슬러서 일을 했어요. 그쵸. 저는 배짱이 그러니까. 체질이에요. 아니 쉬는 날 집에서 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집을 일을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그만하고. 아 너무 좋다. 원래 여행 계획도 취소하시고. 네. 집에서 계죠. 제가 제주도 비행기 표를 끊어놨는데 전날 취소했어요. 아니 출장도 아닌데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쵸? 귀찮더라고요 제주도도. 그 설정입니까? 네,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집에 있었는데 아우 세상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역시 도시의 라푼젤. 기저귀의 히키꼬모리. 난 새로운 적성을 찾았네요. 아니, 뭐 하기자는 왜 선식을 드시고 이러십니까? 건강을 생각하기로 했나요? 아, 저 밥 먹는 거 얘기해도 돼요? 아, 뭐? 뭐 지금 저 저녁 시간 지나서 녹음을 그러니까. 하게 돼서요. 지금 하경원 기자가 제가 섭생을 좀 바꿔보려고요. 아, 선식 위주로? 아니, 좀 당분간만. 아, 밥은 안 먹고? 네, 저녁밥 안 먹고. 아, 살 빼나요? 네. 결혼하나요, 올해? 하려고요. 턱시도 입나요?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다이어트 중? 예, 뭐 자꾸 저한테 초코바를 주시고 방해를 하시려고 자꾸 그러시죠. 김 차장이 막 초코바를 막 많이 주시죠. 또 먹던 거를 주시더라고요. 먹던 거를 잘라서 줘요. 막. 근데 희한하게 우리 부서의 미혼 남녀들이 저만 빼고 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러게요. 네, 진짜요? 박효진 기자도 지금 뭐 효진 이혜인 기자도? 이혜인 기자는 저는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담비 씨도 하고 있고. 네. 손담비가 아니고 김담비 씨. 김담비 씨. 아니 왜 저부 다이어트를 보냈습니까? 부장이 괴롭힙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또. 약간 어떤 그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 1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짝을 만나기 위한 어떤 외모 가꾸기의 일환? 그리고 몸부림 수준? 몸부림이야? 몸부림은? 몸부림은 막 그냥 몸부림 아니에요? 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올해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청첩장 좀 찍었으면 좋겠네요. 아 참. 이러면서 댓글 소개할까요? 자조적인 멘트. 아니 나는 한숨이. 글렀어. 니네가 먼저 가. 아, 라푼젤도 왕자와서 깔아주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라푼젤 그냥, 영화를 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라푼젤로만 살 거야. 진짜요? 응. 아, 난 글렀어. 왕자 니네가 먼저 가. 왕자는 왕자 필요 없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과제하지만 만날 수 있다. 아 됐고요. 예, 필요 없습니다. 혼자만의 적성을 찾았어요 지금. 지금 이제 그 코너 분위기가 약간 저하고 김 차장의 그런 공방 분위기에서 약간 선배와 저의 협공 분위기로 바뀌네요. 아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댓글 소개로 한번 가볼까요? 예.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난이나 니뇨님, 네 재밌게 잘 들었어요.
주제가 자꾸 산으로 가서 나머지 두 분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두 분이라 하면 명확하잖아요. 뭐, 굳이 말씀 안 들으면 아실 것 네, 명확하죠. 네, 옆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더 제 수다 같다. 옆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쫑긋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삐딱이 임당. 삐딱이 임당님. 네, 이분은 삐딱이 임당. 네. 전 역시 수다가 맞나 봐요. 전문성 없다 없다 하시지만 전해도 되는 사실과 전할 수 없는 사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시며 전하시려는 모습이 보여요. 어쩌다 팟빵 돌아다니다가 3일 만에 다 들었어요. 번창하셔야 해요. 번창하고 싶네요 정말. 네, 번창하고 싶은데 저희가 싶네요. 네. 순위가 점점 급전직하고 200, 200이 300이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임당수에 빠지는 심청이 느낌이에요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2만 명의 팬들을 확보하고 아 그런 거짓말 하지 그런 거짓말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제가 오늘 저희 조호영 국장 점심 때 뵀는데 굉장히 좀 김차장을 말리라는 측면을 받았습니다. 열정은 뛰어나다. 네. 열정은 높이 산다. 그쵸. 하지만 어떤 고삐풀린 네. 동키호테 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차장께서 이제 모든 뭐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엄청난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을 맨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안 속지만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를 좀 막아야 될 때문에 이런 김 차장에게 좀 의지, 그 뭐라 그럴까 힘이 될 만한 댓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에드워드님. 김 차장님 만세. 신뢰의 경향신문 만세. 별그대 이 부분이 이분을 뭐 받았다고 쓰신가요? 네. 별그대 시청률 26% 돌파 피자 인증샷입니다. 피자 인증샷. 뭐 안 주면 사랑을 안 주시는 냉혹한 정치자분들이. 아니 근데 진짜 보내신 게 많네요. 그렇죠. 네. 우린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네. 이렇게라도 우리가 그렇죠. 기부 좀 하시고요. 네. 기둥 뿌리 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만나러 넘어갈까요? 네? 이번 주에 누구 만나셨어요? 아주 네. 쇼킹한 우리 40대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효린이를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 드디어 누군가요? 스텔라였습니다. 스텔라. 스텔라. 네. 아, 이것도 만나가 아니잖아요. 스텔라. 김보검입니다. 김보검. 네, 가까이서 봤죠. M카 가신 얘기. 아, 2주째 M카 가신 얘기를 하면 어떡하세요? 요즘에 잘 안 만나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네, 좀 요즘에... 춥고 하니까. 네. 날씨가 아까 풀렸다더니 갑자기 왜 추워졌다 그러세요? 요즘 예능 쪽 매니저들 뒷수시고 다니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잘 안 만나주시나요? 안 만납니다. 저라도 아무리, 안 만나겠어요. 네. 아무리 연락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냥 기획안을 냈었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스텔라가 4인조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여성 그룹에 네. 이 중에서 누가 좀 제일 눈에 띄던가요? 이름이 효은, 미니, 가영, 전율 이렇게 전율이네요. 전율. 네. 저는 스텔라가 눈에 띄. 아 정말 이런. 이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를 본 것 맞나요? 보신 것도 아닌가 보신 그냥 스텔라 검사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약간 그 아니, 진짜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셨어요?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스텔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방송에서는 이 분들이 무대 퍼포먼스 이런 거를 방송에서는 풀샷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확한 안무를 클로즈업을 보셨어요. 스스로 클로즈업. 인간 클로즈업. 클로즈업 하셨다는 걸 시인하셨네요. 저는 클로즈업이죠. 200mm 망원경으로 그냥 망망망 쌍안경으로 정확히 봤습니다. 쌍안경으로 정확히 그 스텔라의 엉덩이를 두 짝. 어떻게 해요? 팟빵에서 변태 인증을 하셨네요. 조질이 같아 정말. 뭐야. 팟빵에서 아니 폰글 봤다 그러지 그러면 안 봤다 그럽니까? 정확히? 이러면 앞으로 가수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공연을 합니까? 엉덩이를 사진기자들이 엉덩이를 클로즈업 한다고 하지 않냐? 진짜 웬일이야.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아, 그럼 망망망 쌍안경 얘기 다 하셔놓고 왜 갑자기 말씀을 계속 바꾸세요. 그래서 아우 같이 앉기도 싫네요. 아우 정말 이미 제가 하기가 좀 갔습니다. 아우,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제가 스스로 옮겼습니다. 여기다 옆에 출동해야겠네. 진짜 별로네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제 수영복 비슷한 모양의 그런 상의를 입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마리오네트 하면서 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리오네트 보이는데 그 뮤직비디오 의상을 똑같이 입고 나왔더라고요. 약간 가터벨트에 수호 가터벨트에 같은 스타킹을 입고 그 하이레그라고 하거든요. 네. 수영복을 아, 하이레그 말이 올라오는 네, 다리가 많이 보이는 다리가 좀 길어 보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게 입으면 정확한 명칭은 가터벨트죠?
커트 결투는 안 했던데. 아닙니까? 네. 그냥 스타킹에 선만. 엉덩이만 봐서 볼이 뭔지 잘 모르시나 봐. 의상이 뭔지 노래가 뭔지 제목이 뭔지 그냥 엉덩이 뭔지 엉덩이만 보시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그 에릭 씨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소속사의 출신이었는데 에릭 씨는 지금 이제 신화의 에릭 씨인데 나가고 안 계시고요. 근데 에릭 소속사라고 이제 좀 앞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그 다르고 신화 매니저를 했던 분이. 에릭 소속사인데 왜 악플이 달리나요? 그러니까 에릭이 뭐 이렇게 약간 남자고 아이돌인데 왜 이렇게 벗는 친구들 키우나. 아,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가 네.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 연예인인 줄 알았다. 근데 벗는 애들 키우냐. 그런데 에릭 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신화 매니저 10년 동안 했던 그 오래 했었던 분이 하시는 건데 스위튠이라고 저기 카라 노래하고 저기 나이미지스 노래 막 오래 했던 그 작곡가 분이. 집단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나온 노래인데 노래는 때려고 보면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 퍼포먼스가 선정적으로 좀 그렇죠. 너무 선정적으로 가는 바람에 좀 가렸어요. 이 노래의 좀 매력을.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퍼포먼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눈에 띄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네. AOA까지만 좋았는데. 아 엉덩이만 보니까 눈에 띄었겠지. 하나 진짜 저 아니 실제로 이렇게. 아니 근데 제 옆으로 자꾸 오시면서 저랑 비싼 편을 지금 먹으시려고 자꾸 오시는. 그럼 같이 한경원 기자까지 같이 변태의 세계로. 도매급으로 변태의 세계로. 아니 실제로 이제 청취자분들이 방송만 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정한 퍼포먼스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고 싶지 않은 퍼포먼스요. 엉덩이 퍼포먼스요? 아니 실제로 이게 정말 실제로 뒤로 이렇게 보이는 뒤로 보이는 관객들 향해서 엉덩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실제로 그 엉덩이 속살이 다 보입니다. 저를 붙잡고 속살이 다 보인대. 아니 그들이 진짜라니까. 지금 뭐 거의 심의연애가 작동하지 않네요. 지금 저희 그래서 이때까지 힘드네요. 그런 그 속살 보시니까 좋아했어요. 아, 좀 더 열광했죠. 지금 저 청취자분들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 하경원 기자 어깨를 자꾸 치면서 야, 너 나도 편도 들어라. 동의를 구하는 내 말에 맞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네. 정말 더럽네요. 바로 주제로 넘어가죠. 아, 바로 주제로. 주제는 저 하경원 네. 기자가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네. 깨끗한 하경원 기자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월요일 날 지금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돼가지고 저희 기사로 이제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그 요즘 그 드라마에 그 얘기는 빼요. 아 그래요? 뺄까요? 아 이거 편집해 주시겠죠? 네, 편집해 주시고요. 지금 편집해 달라고 어깨를 팍팍 치셨어요. 이렇게. 다시 해라 그럼. 케미스트리. 자, 처음부터 다시 해라. 아, 그냥 할게요. 어차피 편집도 이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한 얘기 다 나갔어요. 그냥. 아니 편집을 못 하는 거 아니야? 편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서. 편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죠, 선배. 저희가 녹음을 47분 하면 그대로 나가요. 편집하실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아유,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이 파케는 거의 노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방송 가야 네, 되니까. 그것도 편집하시느라고.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의 이 호흡, 뭐 어울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케미에 대해서 한번. 아 기대되네요. 예, 그리고 이 케미가 붙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안 붙는 사람이 그 있고 자기하고 잘 맞는 상대역을 얼마나 잘 고르는 그 선관이 있는 그렇죠. 이런 걸 좀 종합해서 요즘 드라마들 그냥 난상토론 한번 주저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뭐 한번 먼저 일단 가장 먼저 케미 하면 나오는 게 이제 벨그데. 아우 야. 최고의 케미죠. 박스권을 뚫고 피자를 선한. 에 26% 네. 너무 요즘 30%쯤 됩니까? 우리 삐딱임당님에게 피자를 선물한 우리 고마운 드라마 벨그데. 아 진짜 예. 저 드라마계 신세계. 또 지금 이제 17회가 방송되고 이제 27일날 종영 개정됐는데요. 그래도 그 두 사람의 케미는 계속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지현 씨랑 이제 김수현 씨. 네, 저번 주에는 네. 수지 씨가 이제 까메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드림하에서 원래 송삼동 고혜미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김수현 씨랑 이제 수지 씨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 고혜미인데요. 엑스 남친 송삼동하고 너무 닮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죠. 네, 드림할 때 두 사람 호흡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전지현하고 더 어울리는. 그렇죠. 왜 둘이 네. 전화번호를 따려고 하는데 전지현 씨가 방해하잖아요. 성격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맞아요. 방해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 어울리는. 예, 맞아요. 예, 맞는 그 정말 그때는 드림하이 말한 대로 하기자가 말한 대로 드림하이에서는 그때 키스 신도 있었잖아요. 그쵸. 버스 키스 신에 네. 잘 맞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드라마 다음 문제. 여기서 보니까 정말 전지현 씨랑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은. 사실 나이대로 보면 수지 씨랑 더 잘 맞아야 그쵸,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예. 맞죠. 어떻게 잘 맞는 원인은 뭘까요? 둘이 이렇게 케미가 잘 맞는. 케미의 법칙이란 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우리 저희도 뭐 약간 궁금했습니다만은. 이게 종리와 나와 이 별그대 법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리와 나는 이제 유나 씨랑 이범수 씨였죠. 그래서 법칙이 좀 제가 생각난 게 좀
여자 배우가 나이가 많고 연하 남자가 나오는 경우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근데 남자 배우가 너무 나이가 많고 여자 배우가 어려버리면 오히려 잘 안 맞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별그대랑 같이 붙는 미스코리아도 이성균 씨가 지금 권석정 PD랑 해갖고 굉장히 많이 히트했잖아요. 파스타도 했었고. 파스타도 했었고 그 전 황금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서는 유독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약간 케미가 안 붙는 느낌. 그렇죠. 이성균 씨하고 네. 그 이현희 씨하고 케미보다는 오히려 이미숙 맞아요. 좀 주인공이 얼마 간다든가. 예. 근데 이분들도 이제 남자가 나이가 많은 쪽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좀 제가 담당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잘 키운 딸 안에 나오는 이태곤 박한별 씨도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아, 그렇죠. 근데 얼굴이 너무 얼굴이 한쪽에 주름이 너무 자글자글하니까 이태곤 씨가 약간 삼촌이나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하나야 사랑하자 이러는데 갑자기 좀 약간 좀 아 변태 같고 약간 근친 같은 김문석 차장처럼 엉덩이 스텔라 엉덩이 네, 스텔라 엉덩이를 보는 김문석 차장의 눈 같은 아니 이범수 씨랑 윤아 씨도 그랬어요. 이범수 씨가 뭔가 굉장히 뒤에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와주잖아요. 그쵸. 뭐 바자회 할 때도 막 물건 사주고 뭐 인형 다 사주고 그런데도 뭔가 이게 아름다운 로맨스처럼 마음이 와닿는 게 아니고 뭐야 뭐 이런 혹시 미연아 시청자들은 좀 약간 남자 배우가 나이가 많은 조합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텔레비전이 너무 좋으니까 주름이나 약간 미세한 게 되게 그렇죠. 잘 보이잖아요. UHD 아닙니까? 네.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초고화질 TV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화장이나 이런 걸로 가릴 수 없는데. 지금 저희 방송은 결하고 싶은 것처럼. 이범수 씨나 뭐 이렇게 보면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선배는 약간 공항에서의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한 여러 가지 뭐 또 이미지도 안 좋고요. 네, 모잠비크 있었고요. 또 다른 좀 케미 잘 붙는 드라마 좀 뭐가 있을까요? 케미가 잘 붙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끝나서 막장이라고 욕 먹으면서 끝나긴 했지만 왕관의 식구들의 네, 왕관의 식구들의 좀 오영경 씨랑 좀 왕수박이랑 고민 중. 아, 네. 조성아 씨. 네, 조성아 씨도 아, 예. 뭐 그렇게 나쁘지. 조성아 씨가 여기저기 좀 잘 붙어가지고. 조성아 씨는 좀 무난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잘 붙이는. 근데 그런 배우가 분명히 있는 것 배우죠. 같아요. 예, 네, 잘 붙는 왜냐면 배우. 이 감독으로 하여금 선택지를 넓혀주는 배우. 그렇죠. 배우. 그러니까 이 배우를 남자든 여자든 케미가 넓게 잘 붙는 배우를 해놓으면 좀 상대 배역의 그런 레인지가 이렇게 범위가 커지니까 네. 그렇죠. 작가나 PD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저기 네. 케미가 둘 다 세면 좀 안 좋은 것 같고 한 사람의 약간 약하고 강하고 이러면서 강약의 조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합이 잘 맞아야 돼요. 네. 근데 보면은 전지현 씨보다 김수현 씨가 지금 네. 약간 그렇죠. 좀 양보해주는 느낌? 많이 누르고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잘 맞는 느낌이랄까. 김문석 차장은 요즘에 드라마 좀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커플. 응사 이후로 즐겨보신 사람. 네, 눈에 띄는 커플. 궁금하시네요. 네. 아, 네. 옛날 것도 괜찮아요. 옛날 90년대 거라도 한번 대보세요. 예, 네, 옛날 저, 옛날 거. 저는 옛날에 요즘 뭘 보나요? 짝? 짝의 드라마. 짝은 예능. 옛날 김혜수 씨 나온 거? 김혜수 씨 예능 프로 짝을 열심히 봤어요. 아, 예능 프로 보신다 그랬어요. 저 짝이 아니야. 아니, 하다하다 이제 예능 프로그램까지. 짝이 뭐 남자 1호랑 여자 1호가 합이 잘 맞는데요. 남자 2호 여자 2호가 남자. 눈물까지 찍기 짜면서 잘 맞더라고요. 마지막에 말까지 또 뜸으시네요. 잘 맞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결국은 또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의 케미가 잘 붙는 드라마는 잘 되는 드라마. 그렇죠. 잘생겼죠. 네. 근데 둘 다 연기를 잘하고 예쁘고 잘생겼다고 붙지도 않아요. 그 장근석 씨 최근 드라마 보면 아이유랑 붙었잖아요. 그렇죠. 아이유도 뭐 예쁘고 인기도 많고 연기도 그렇게 못한 가수 출신으로 가수 하면서도 예 네, 괜찮은데 둘이 전혀 어떤 감정도 근데 아이유는 좀 약간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게 약간 너무 좀 케미를 가린다고 해야 될까. 그전 드라마도 조정석 씨하고 아 조정석 씨가 좀 받쳐줬죠. 네. 근데 별로 안 어울렸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아이유랑 맞는 건 없습니까? 아이유 잘 맞는 배우는 혼자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하죠. 유희열하고 케미가 잘 맞더라. 그 스케치북에서 그 매일 눈 사건이 처음 나왔던 게 유희열 씨가 아이유 쳐다본 거잖아요. 두 사람 케미가 잘 맞더라고요. 네. 이게 두 번째 좀 법칙을 약간 말씀하셨지만 둘 다 세면 안 된다. 둘 다 세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그게 법칙이 있는 게 제가 좀 예를 들을 만한 게 요즘 드라마는 아니지만 그 예전에 이제 그 송승헌 씨랑 그때 이현희 씨랑 같이 호흡 맞춘 드라마 아 에덴의 동쪽. 네. 그때도 두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 어울려 예쁘고 너무 잘 어울리지만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발연기 논란을 빚었던 이현희 씨의 연기력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뭐 송승헌 이현희 씨의 연기력 때문에 송승헌 씨도 그닥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명배우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유동근 전이나 이런 느낌이라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둘 다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잘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한 사람이 너무 빼어난 미모일 경우에는 한 사람은 약간 좀 평범할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예전에 김삼순 때 김선아 씨하고 현빈 씨는 어쩌면 잘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전혀 붙지가 않죠. 맞아요. 근데 저만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선아 씨가 스스로 살을 찌우면서 스스로 좀 약간 좀 망가뜨렸죠. 본인을 좀 낮죠. 예, 눌렀고 예. 그런 바람에 현빈 씨의 상대적으로 어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돼가지고. 그 우리 같은 조합이네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제가 많이 여러분들 띄워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이 누르니까. 전 진짜 너무 많이 눌렀지. 그거 아시죠? 정육점에 파는 머리 눌림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내 이름을 김삼수는 참 여러모로 인기도 많았고 그렇죠. 케미가 잘 붙어서 그리고 저 정여원 씨랑 다니엘 헨이도 네, 괜찮았어요. 서브 주연들까지도 괜찮았어요. 네. 보면 근데 그렇게 보면은 별그 때도 보면은 신성록 씨 신성록 씨는 누구랑 붙어 붙진 않네요. 네. 네. 저는 봤을 때는 김수현 씨가 남자 케미에도 괜찮아요. 아 해풍단에서 정은표 씨랑 맞아요. 괜찮았잖아요. 이번에 김창완 씨랑 너무 괜찮더라고요. 남남 케미 이거 쉽지 않은데 남남 케미도 굉장히 괜찮아요. 남남 케미 잘 붙으시는 분이 또 곽도원 씨 소지섭 씨랑 그때 붙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저 변호인에서도 임시완 씨를 굉장히 괴롭히고 하지만 남자 사랑할 때 황정민 씨 맞아요. 남자가 사랑할 때 황정민 씨 형제로 나오는데 이제 곽도원 씨가 형으로 나오죠. 근데 약간 동생을 구박하는 역으로 나오는데 또 둘이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아주 잘 어울리죠. 보면은 그렇게 잘 붙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 대표적인 게 작년에 했던 그 학교 2013에 네. 김우빈 그게 김우빈 씨가 처음에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종석 씨 때문인 것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 그런 약간 반항한 캐릭터인데 이종석 씨하고 약간 남자끼리 좀 묘하면서 그렇죠? 두 사람은 신기하게 학생 역할 때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종석 씨도 그렇고 김우빈 그렇죠. 씨도 그렇고 아, 저는 피크는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아 저도 되게 재밌게 근데 이종석 씨는 또 김우빈 씨 아니면은 박보영 씨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똥망은 아닌데요. 똥망은 예, 똥망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너무 기대. 지금 저 IPTV로 넘어가서 상영관이 확 줄어가지고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민거에 비하면 그렇죠. 저희가 수상 제가 민 수상한 그냥 지금 정말 승승장구 최고네요. 초기 700만 지금 700만 오늘 700만 넘었어요. 오늘 17일 겨울 한국이 지금 900만 앞두고 있고요. 900만을 오늘 넘었습니다. 하기 전에 예. 지금 뭐 하나 좀 차려야 되겠다 내 보니까. 저는 아마 나중에 저 혼자 방송사를 조용히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이 회사 큰일 났구만. 사람들이 당연히 방송사를 차리려고. 전 이 회사 그만두고 차릴 거예요. 이 회사 안에서 후배들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아유 참. 그러면은 네.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케미를 또 배우들이 잘 알아서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작품을 얼마나 잘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저희가 뭐 기사 썼지만 선구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품 보는 눈이 좋았던 배우 아니었던 배우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보는 눈은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영화계에서는 송강호 씨가 됐죠. 예, 작품을 굉장히 잘 보고 3차가 대판했다. 아, 요즘 뭐 진짜 대단한 변호인 히트했고요. 그다음에 저 관상 히트했고요.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작품을 어떻게 고르신다고 하시던데. 그냥 뭐 시나리오를 보여서 구경수 위주로 그냥 예습복습했다 네, 이 얘기랑 비슷한. 근데 저 특이한 거는 장고하면서 고르는 배우가 있고 짧게 그쵸. 선택하는 배우가 있는데 송강호 씨는 정말 거의 당일 굉장히 그 고민하는 시간이 짧대요. 근데 고민이 가장 길었던 게 변호인이었다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설정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뭐 책을 많이 읽거나 대본을 굉장히 많이 막 파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동물적인 감각. 연기에서도 그런 연기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타고난 거에서 어떻게
배우어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타고난 배우. 보통 이제 그 배우들이 이제 작품을 선택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워낙 많은 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나리오나 시놉시스를 책이라고 표현하는데 각본가나 작가나 이런 이제 제작자들이 대충 이제 시놉시스 줄거리 대충을 이제 짜가지고 책을 형태로 재본에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게 막 이제 속속에 쌓이면은 뭐 보통 이제 신인 경우에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배우가 드디어 자기한테 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작품을 고르는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아지면은 전지현이나 김수현 같은 배우들은 이제 매니저가 골라줍니다. 한번 걸르죠. 예, 그렇죠. 네, 한번 걸르죠. 40권이 왔다. 그러면 한 10권 정도 추려서 얘한테 어울릴 것 같다 추려주면 그걸 조용히 읽어보다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작품을 잘 택하는 배우 옆에는 항상 또 좋은 매니저나 또 조언가가 있기 마련이죠. 최종 선택은 배우가 하는 거네요? 배우가 하는 거죠. 배우가 하는데 뭐 이제 워낙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기 뭐 매니저 사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장이 이거 해? 그럼 그렇죠. 그래서 전지현 씨가 전지현 씨가 정우덕 사장이 컴포 만져가지고 작품을 그렇게 보탰던 거 아닙니까? 14년 동안 드라마를 못. 그때 좀 작품이 작품 수가 너무 현저히 적었죠. 근데 네. 그렇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드라마 그러니까 소속사가 그러니까 연예인 매니지먼트사가 제작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그렇죠. 제작사. 네. 그래서 그거를 연두에서 들어가는 경우 혹은 뭐 영화 제작을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인간적인 어떤 인맥으로 교분으로 네. 들어가는 경우는 큰 성공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하지원 씨죠. 하지원, 씨죠. 예. 하지원 씨가 저기 김차장이 설특집에서 자고 싶으면 가라고요. 결국 실패지 않습니까? 조선미녀 삼총사 얘기하시는 건데 조선미녀가 코믹 액션인데 웃기지도 않고 액션이 화려하지도 그러니까. 않고 해서 잠을 부르는 코믹 액션.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네. 다 끊어야 돼. 이게 그때 저기 하지원 씨 당시 소속사였던 멜메이드. 야, 멜메이드 스타엠 계열사인 멜메이드 필름에서 만들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약간 좀 함량 미달인데 하지원 씨가 좀 소진됐던 듯한 느낌이랄까요? 하지원 씨는 약간 보면 뭐랄까 이 작품을 잘 고르면 되게 좀 뜰 수 있는 배우 다모나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예, 시크릿 가든 또 뭐 이런 시크릿 가든도 그런데 또 의외로 또 좀 미스 선택을 많이 해요. 야, 영화에서 좀 미스 선택을 많이 해요. 하지원 씨 그러니까 뭐 아니면 더네. 끝 트는 건 엄청나게 뜨고 그냥 그렇죠. 아닌 거는 근데, 아예 아니고. 아니, 잘 되는 건 조금 잘 되고 망하는 건 크게 망한 거 같아요. 해운대 천만 영화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모도 잘 됐지 않습니까? 다모 잘 됐죠. 네, 다모 잘 다모, 됐죠. 다모 잘 돼가지고 그 이재규 감독하고 다시 또 더킹 투아치를 찍었지만 그걸 망했죠. 더킹 투아치는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좋은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리녀인 것 같아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조선민의 삼촌 같은 경우에서 계속 그렇죠. 밀려지면서 그냥 진짜 다른 배우 같으면 여차하면 소송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차하면 그럴 수도 있죠. 참고 진짜 버티고 인내했다는 것. 그 이런 그 수준의 드라마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걸 용인해줬다는 것. 그거는 이제 극장에 걸린 거는 사실 하지원 씨의 힘이 아닐까. 그렇죠. 하지원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제 영화였다. 흥행 성적도 당연히 안 좋았고. 그런 걸로 보면 좀 좀 여러모로 좀 아쉽죠. 그런 점들은. 남자 배우 중에서는 좀 누가 있을까요? 잘 고르는 배우? 아니면 뭐 잘 고르는 건 못 배운 배우 좀 보면. 잘 고르는 배우는 저는 임시완 씨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요? 임시완. 이 친구가 변호인에서 이제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 해품달. 해품달에서는 드라마로 자기가 데뷔했죠. 뭘 잘하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데뷔작에서 다 히트를 쳤죠. 네, 저는 그 보아 씨가 나왔던 연예인 기대도 봤는데 적당하게 좀 약간 소심한 남학생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작품 하는 건 몇 개 안 되지만 촉이 좀 있잖아요. 근데 임시한 이 친구는 좀 신중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좀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제 변호인 이거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매체에서 좀 안 물어봤던 약간 어려운 질문을 좀 했었어요. 제가 홍보는 아니고 자기 자랑이고. 제 질문이 좋았어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좀 물어보 궁금하니까 왜냐면 뭐였습니까? 어린 배우 입장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의 영화 출연이 좀 쉬웠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금방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답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매니저 통해서.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될 거지 왜 이렇게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했을까. 근데 끝나고 와서 온 답변이 대박이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이런 그 박수치고 싶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대자보 얘기를 막 하면서 학내 대자보 요즘에 열풍이잖아요.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대자보. 하십니까? 예. 그 대해서 좀 박수를 치고 싶다는 소신까지도 밝히는 게 좀 이렇게 주장할 걸 주장하고
할 건 하는. 그래서 좀 촉이 좀 좋은 배우가 아닌가. 그 임시완 씨는 네. 진짜 어려운 연기죠. 변호인에서도 사실 고문당하는 연기를 쉽게 도전할 것도 아이돌 배우로 아이돌 그룹으로서. 근데 잘 고른 것 같고 도전도 나름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약간 걱정될 수도 있는 건 드라마 데뷔작이 폐를 품은 달인데 너무 잘 됐고 영화 데뷔 영화 데뷔작이 그냥 변호인인데 천만 넘어버리고 그러니까 차기작들을 좀 잘 계속 지금처럼 좀 잘 골라줬으면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주연급이 아니라서 부담은 그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주연급은 좀 어차피 해풍남도 김수현 드라마였고 그렇죠, 예. 명인도 송강호 영화였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짚어드리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임시완 씨. 네, 그리고 그냥 노래 계속하세요. 그입니까 제국의 아이들. 예, 노래 아니죠. 히트곡이 나와야죠. 제국의 아이들은 좀 연기와 뭐 저 박형석 씨 예능 그런 나는, 걸로 좀 나는 왜 임시완 씨 그 연기가 나는 왜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들죠? 변호인에서 얘기하시는 거 잘 못했던데. 제가 봤을 때 첫자에서 그런가요?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 진짜 안티를 걸어. 아니 진짜 안티가 아니고 오바라고 생각. 처음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변호인 할 때도 양우석 감독이랑 임시완은 못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려보면 아 진짜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돌려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댓글이 자꾸 걱정이 됐네요. 주제가 자꾸 산으로 가서 나머지 두 분이 고생하시는 것 같지만 누구야? 난이 난이뇨. 이분이 참 옳은 말 하셨네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참 옳은 말 하셨어요. 예. 그러면 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좀 방송 중인 드라마가 쭉 있는데 좀 한번 케미 잘 맞는 좀 말로 해도 어때? 오늘 말도 없는 커플 한번 꼽아보는. 뭐 별그대 전지현 씨, 김수현 씨 말고 좀 꼽아주면 어떨까요? 예.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이 아니라 케미 잘 붙는 배우. 아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까 짝짝 얘기하시고 끝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필사적으로 분량을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왕후의 이제 드라마에서 지창욱 씨요? 예, 지창욱 씨랑 하지원 씨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별론가요? 지금 보신 분에게 질문하시는 그러면 괜찮아요. 요즘 아이돌이 좀 잘한다고 보는 게 저는 저 칙샤를 합시다 윤두준 씨 괜찮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니 좀 약간 능글맞은 연하남이잖아요. 윤두준 씨는 근데 아이리스 2에서는 똥망했지. 아니 근데 여기서는 좀 케미가 괜찮더라고요. 약간 능글능글하면서 붙는데 그 심영탁 씨가 변호사고 거기서 이제 이수경 씨가 일하는데 둘이 또 좀 약간 애정 라인이잖아요. 근데 윤두준 씨랑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건 이수경 씨 계속 때문에 계속 칙샤를 합시다 하는... 보는 것이. 윤두준 씨랑 윤두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 진짜 알죠, 고 식사 합시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건 잘 알죠. 무슨 내용? 우린 주로 케이블 쪽에 가. 아 그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 나 궁금해서. 지금 약간 도끼를 푸는. 아니 지금 눈에서 서리가 나올 거야. 방생 방다보세요 지금. 아니 그럼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달라니까.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네. 진정입니까? 듣고 싶습니까? 이수경 씨가 혼자 살지 않습니까? 네. 윤두준 씨도 물론 혼자 살고. 오. 네, 거기서 나오는 거기 또 한 명의 윤두준 씨랑. 또 한 명 여자 한 분 있는데 윤진희 씨 예. 있죠. 그분들이랑 윤진희 역에 예. 여기 나오 그분들이 어차피 혼자 사는 분들이 좀 아시네. 야 그거 다 알죠. 우리 케이블이 강해. 그래요? 그럼 케이블 드라마 공중파 몰라. 케이블 드라마 요즘 그거 참 재밌는 것 같아. 진출은 공중파 진출 준비하시는 분이 공중파 드라마를 안 보시. 언급 남녀는 재밌는 것 같더라고. 아 진짜요? 언급 남녀. 최진혁 씨랑 예. 저기 예. 런닝맨 나오는 예. 누구죠? 송지효 씨. 네, 송지효 씨 나오죠. 두 분은 그 전에 송지효는 참 연기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대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배역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왈가닥스러우면서 좀 이런 센 싶어요. 그런 게 좀 잘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에는 진짜 무슨 얘가 무슨 연기자야 뭐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 어디서 그런 좀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기 나왔었죠. 조인성 씨라는 네. 영화. 쌍화점. 쌍화점이었구나. 진짜. 거기서는 참, 참 연기 노출도 못하더라. 좀 많이 하셨는데 주목을 못 주진모, 받았죠. 주진모 조인성 케미가 딱딱 붙었죠. 네. 실제로 입도 맞추시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노출이면 참 화제가 될 만도 했는데 잘 안 됐죠. 저는 좀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케미의 정석이라고 하면 저 종합병원. 예전에 김지수 씨랑 그거는 진짜 대단했어요. 정광렬 씨 진짜 전
진짜 그때 뭔가 그때 설레는 느낌. 김홍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재룡 씨. 아 이재룡 씨. 다시 해라. 이재룡 김지수. 김지수랑 이재룡이었죠. 네. 그때 정말 잘 되길 바랬죠. 김지수 그러니까. 씨가 간호사로 나왔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네 예수님. 말이 없잖아요. 이 언니가. 그때 근데 참 언니. 참한 언니. 참한 그 어떤 간호사의 가슴으로 어떤. 뭔가 아리하는. 그죠. 대단했습니다. 그때. 요즘 시청자 같았으면 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막 밀당하고 이러면 순 넘어가면 순 넘어가요. 속 시원한 거는 좀 심은경 씨랑 약간 구본승 씨? 그렇죠. 구본승 씨가 좀 약 신참인데 좀 차태현 씨도 거기 나오잖아요. 차태현 씨도 그쵸, 나왔었죠. 네. 차태현 씨 막내로.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야 아. 대단하네. 저희 그걸 밥벌어 먹고 기억을 그러니까 옛날에도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옛날에도 좀 한 번 안 보시는 분들은 웬만큼 적응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도 좀 시리즈로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2는 또 케미가 전혀 붙지 않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김병만 씨가 나왔으나 똥망했어요. 아유, 그때 이제 김정은, 그 잠깐 나왔던 예, 김정은 씨하고 차태현 씨 두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전혀 붙지 않았죠. 그때도 이재룡 씨가 다시 2에서 김정은 나왔는데. 차태현은 오히려 광고에서 좋았어요. 아 까부지 마 다쳐 이런 거 018인가요? 아 맞아요. 광고할 때 광고 케미는 좋았는데 그 케미는 별로. 와, 그럼 옛날 로마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참 길 따라 세월 따라 방방곡곡 네, 방방곡곡을 막 다니고 있네요. 그 어떻게 그 옛날과 요즘을 통틀어서 그러면 좀 좋은 케미와 나쁜 케미 하나씩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김 차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케이블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케이블 위주로 해주세요. 네. 케이블 위주로는 최고의 케미는 그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응급 남녀인가요? 아니죠. 응사죠. 응사. 응사. 네. 누구요? 응사. 응사의 누구를 좀 케미는 남자 주인공 사이 분들한테 예. 주인공을 좀 예, 커플을 하나 선정 많은 커플이 나왔잖아요. 삼천포 혜태. 아 삼천포 혜태. 혜태랑 삼천포를 붙이는. 안 좋았던 건 어떤 거? 안 좋았던 거는 거기 그거죠. 칠봉이 쓰레기. 아 너무 단단해서. 아 그냥 용인해 줍시다. 응사는 아 그래도 노력하죠. 응사는 보셨으니까. 그럼요. 케이블은 진짜 많이 보시네. 식사를 합시다도 저는, 보시고. 저는 케이블 매니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응급남녀도 보시고. 시대 드라마 근데 저 케이블 얘기해서 그런데 그 네. 로맨스가 필요해도 되게 윤 그 아주 인기 있는 프로였는데. 박효주 씨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누구야? 박효주. 아 이번에 아. 저기 3에 박효주 씨가 나오고 이제 주인공이 김소연 씨랑 둘이 케미 안 붙잖아요. 네 좀 그래요. 아 그분은 연상연하 커플인데도 우리가 말하는 오히려 그 윤승환 씨랑 어 둘이 마음에 있죠. 박유환 씨랑 둘이 잘 맞죠. 귀여운 커플. 아 그 진짜 로맨스 피화가 참 좋은 피디한테 그래서 2가 전배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2에 그냥 정유미 씨랑 저기 이진욱 씨랑 뭐 그 아우 그때 그냥 미쳐버렸죠 제가. 제가 진짜 거의 미쳐버렸어요. 그게 여름에 했잖아요. 또 거의 본방사수하고 재방송으로 또 보고 막 집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저는 그때 결혼하신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 로맨스만 필요했지. 로맨스만 필요해. 결혼은 안 필요해. 결혼은 안 필요하지. 로맨스만 나 필요해.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살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 네, 나 혼자 살 나 혼자 것이다. 살 것이다. 역시 저는 좀 안 좋은 케미로서는 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시리즈를 망친 김소연 씨, 성준 씨를 성준 씨. 꼽고 싶네요. 그리고 성준 씨 말고 또 남자 주인공이 한 명 더 나오잖아요. 그 방송국 PD로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아 남궁민 씨. 아 남궁민 씨. 랑 김소연 씨랑이랑도 케미가 좀 붙어야 내가 몰입을 하는데 남궁민 씨는 누구랑도 잘 안 붙은데요. 남궁민 씨는 눈을 눈이 좀 쌍꺼풀이 좀 부자연스러운 거 너무 많이 찍었어요. 아예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근데 몰입이 안 돼요. 남궁민 씨 듣고 계시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예. 뭐 불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가 좀 아쉬운 아쉬운 저 케미 네. 그렇게 꼽고 싶네요. 하경원 기자는 좀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쭉 생각해 봤거든요. 아. 아무래도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봤던 드라마의 커플이 가장 좋은 케미가 아닌가. 기대되네요. 뭔가요? 저는 2003년 초에 종영했던 겨울연가. 아. 쟤는 속은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속은 40, 50대. 근데 거기 이제 배용준, 최주 씨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보다 한 단계 앞서서 더 케미가 좋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첫사랑. 맞나요 거기? 첫사랑에 저기 전도연 씨랑 배용준 씨가 붙지 않았어요? 아, 그 말, 네. 그 뭐죠? 그러면? 그 젊은이의 양지인가요? 아 젊은이의 양지. 젊은이의 아 양지. 그쵸. 첫사랑이 아니고 네. 젊은이의 양지 맞아요. 첫사랑은 저기 그쵸, 배용준 전도연이었고 네. 젊은이의 양지에 그 그때 당시에 신이었던 최지우 씨하고 최지우 씨가 그때 그 박상원 씨 동생으로 나왔죠. 그랬나? 아닌가요?
젊은이의 양지의 그 첫사랑은 제가 젊은이의 양지 아니 젊은이의 양지의 박상아 씨가 동생이고 그죠? 젊은이의 양지의 네. 그 배용준 씨가 부잣집 아들이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이종원 씨 동생으로 저기 전도연 씨가 나왔나 뭐 이래가지고 둘이 붙지 않았어요? 그 작가로 나중에 히트하고 전도연 씨가 그다음에 하이라 씨 동생으로 전도연 씨가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젊은이의 양지 이종원 씨 동생은 그 아니에요. 그 저 누구지? 저기 그 홍경희 씨. 네, 좀 약간 모자라고 순수한. 네, 착하네. 아, 헷갈리네. 아무튼 젊은 양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얘기한 거. 인생의 드라마라더니 내가 잘 모르는데요. 네, 아무튼 15년 드라마인데 당시에 이제 배용준 씨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가세가 기울고 나서 법적으로 뭔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복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법대생이 돼요. 근데 같은 과에 제주시에 다니는데 둘이 밀당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배용준 씨는 그냥 굉장히 차가운 남자고 최지우 씨는 그게 되게 불만이고 막 이렇게 부잣집에서 뭔가 그렇게 꿈이 없이 살았지만 저 남자가 뭔가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케미였는데 최지우 씨는 첫사랑에 첫사랑에 네 첫사랑에 나온 아 첫사랑에 나왔구나 그러면 첫사랑에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 양지는 전도연 씨랑 둘이 배용준이죠. 좀 약간 저기였고 첫사랑이 그렇죠 배용준 최지우였는데 최지우 씨가 아마 박상원 씨 동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럴 거야 아마 박상원 씨하고 이승현 씨가 서로 좋아했고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아무튼 그 케미가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첫사랑의 그 두 사람 케미가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안 좋았던 케미를 꼽는다면, 전 송승헌 이연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승헌 이연이 네. 진짜 옛날 사람 같네요. 아 요즘 드라마를 할까요? 아니 뭐 마음껏 하세요. 요즘 드라마를 하면 누가 있을까? 전 최근 드라마에는 아이유 조정석. 아이유랑 조정석 그 최고다 이순신 최고다 이순신 그러니까 그 조정석 씨가 이제 처음에 아이유를 씨를 막 싫어하다가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잘 주려고 하는데 기획사 사장으로 나왔다가 네, 이제 그렇죠. 기획사 연습생처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 몰입이 안 되는 네. 아 왜 좋아하는 거지 이런 느낌 그런 걸로 따지면 조정석 씨는 그 더킹 투와치의 이윤재 씨랑은 케미가 잘 붙었잖아요 잘 네. 그래서 그때 막 이지경 역할도 네, 둘이 막 안아주고 이럴 때 막 사람들은 미쳐버리고 네. 막 이랬었잖아요 막 쭉쭉 빨고 그랬습니까? 그때 아, 선배 너무 더럽게만 보지 마세요 로맨스를 선배처럼 엉덩이 이렇게 줌해서 보고 이러지 않아요 아 정말 더러운 방송이네요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저희 둘의 눈을 보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뭔가 해방을 오시는 느낌입니다 아, 참 이렇게 뭐 옛날 얘기까지 하니까 재밌네요 어쨌든 뭐 아, 젊은이의 양지부터 그랬어. 첫사랑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케미가 잘 붙고 안 붙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가가 얼마나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좋겠다고 생각했던 조합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공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어느새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지현 김수현 같은 경우에는 그 박지현 작가 1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거의 이제 뭐 이 사람들을 모델로 네, 이 두 분을 그래서 모델로 전지현 씨가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선뜻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4년 만에 드라마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 도둑들 보고 좋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듣고 가겠다고 얘기를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 근데 이제 작가분들도 보면은 쓰다가 이제 그 실제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사도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작가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네. 예, 그렇게 해서 잘 맞춰가는 것들이. 전지현이 좋았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됐네요. 아 옛날에 전지현은 아무래도 예. 이번 연기로 인해서 네. 아마 저기 다시는 다른 연기는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나 뭐 이제 도둑들이나 네. 너무 이어온다. 엽기적인 그녀의 제 3탄 도둑들이 이어서 제 3탄. 뜬금없는 멘트지만 뭐. 에이 뭐 다른 거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 다른 데만 하면 피자 하나요? 다른 데만 피자 피자 하나요? 피자. 다른 배역 다른 배역 하면 피자 사실 못해 못해. 피자 피자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그 아니 아니요 이미지가 아, 이미지 안 된다는 거. 아, 피자 사요 피자 피자를 아, 피자 내 피자 내요. 피자 내야죠. 그럼 전지현 씨가 올해 안에 다른 이미지로 출연할 경우 근데 너무 주관적인데 이거. 좀 주관적이죠 아니면 뭐 장르를 바꾼다고 하죠 뭐 액션이나 스릴러에 뭐 도전하면 그럼 필패죠 뭐. 멜로물이라고 막 고집 피우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아니, 필패지, 그럴 가능성이 필패. 농후하겠죠 그럼 필패죠 광고나 열심히 찍겠지 뭐 하나만한 얘기는 우리 클로징 합시다 분량만 잡아보네 아, 오늘 진짜 더러운 방송이었어요 더러운 방송 아유. 더러운 방송 이제 그만 더러운 마치겠다. 방송 변태적인 방송 빡카수다 김문석의 빡카수다입니다
지금 선배가 굉장히 빈정상하셨어. 아까부터. 아, 더러워 죽겠어요. 스텔라 이후부터 지금 굉장히 안 좋았어. 엉덩이를 왜 줌을 당겨봐. 더러워 정말. 아, 네. 다시 한번 원래 방송대로 돌아갔어. 고귀한 고품격 제가 방송으로 이번 방송 5분 나갑니다. 5분. 네, 아. 스텔라 이후부터 싹 다 표시됩니다. 진짜 더러운 거 다 덜어내면 너덜너덜 남는 게 없는 방송이네요. 한 15분 될 것 같아요. 고품격 방송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방송. 이제 무슨 자 발음도 안 돼. 발음도 잘 안 돼.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고품격으로 다시 만나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둘러 클로징하시는 김은석 차장. 예, 그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다음 주에 좀 깨끗한 방송으로. 맑은 방송. 예, 맑은 방송.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방송.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